If the Big Ben Tower ceased to ring.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동해시의 아름다운 해안 드라이브 코스가 시작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If every flower went extinct, my heart would still be blossoming for you. If the world stopped turning tomorrow, if it all fell into the sea, I'd let it sink to the bottom, 'cause I only care about one thing, you know. None of it matters as much as you matter to me. No, none of it matters as much as you matter to me. If everything changed, I'd say the same. Through any heartbreak, my love will remain.자, 오늘은 동해바다의 중심 동해시로 여행을 왔습니다. 오늘 여행의 첫 코스로 추암 촛대바위를 찾았는데요. 애국가 영상의 첫 소절의 배경으로 등장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조선의 대표적인 화가 단원 김홍도가 금강사군첩이라는 화첩에도 남겼을 만큼 예로부터 이름난 경승지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행에서는 이 동해시의 산속절경을 만나는 두타산과 무릉계곡 여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추암 촛대바위가 있는 추암 해수욕장부터 시작해 동해시의 아름다운 해변을 만나는 여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볼까요?
자, 여기는 감추사라는 곳입니다. 이 감추사는 신라 진평왕의 딸이었던 산하공주가 오랜 지병에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 병이 나았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담하고 예쁜 감추해변과 함께 어우러진 절풍경은 정말 멋진 곳이라 꼭 한번 찾아와 보시고요. 그럼 다음 곳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감추해변에서 이어지는 이 해안둘레길을 따라 한섬해변을 돋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동해의 푸른 파도를 안고 걷는 이 길이 참 매력적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갔다가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보니 이 한섬해변의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길이 동해시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마주하고 걸을 수 있는 해안 산책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계속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농골담 벽화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아, 예로부터 이 달동네 언덕을 오르는 이 길이 논처럼 질퍽거렸다고 해서 농골마을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아, 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벽화를 만나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전망대 부근에 아름다운 등대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라는 아름다운 전망대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좀 전에 다녀온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아래로 이렇게 해랑 전망대도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동해시의 아름다운 해안 드라이브 코스가 시작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와, 오늘은 동해 바다를 원없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오늘 이렇게 주암해수욕장부터 이곳 망상해수욕장까지 동해시의 해안선을 따라 푸른 동해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느끼며 정말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동해 바다를 만났던 여행을 해보았는데요.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했던 동해시 바다 여행,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럼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Cause I only care about one thing, you know. No, none of it matters as much as you.